47세 이후 이제 넘어가면서 갱년기만 되면 이제 몸매가 다 아줌마처럼 비슷해져서 오시거든요.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 TV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저와 함께 기능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친한 후배 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JM 가정의학과의 최정민 대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은 기능의학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고. 맞아요. 원장님께 네. 배웠죠. 네. 그래서 기능의학을 통해서 지금 네. 진료를 활발하고 계신데. 근데 주로 이제 하시는 분야가 갱년기 환자분들, 네. 비만 환자 주로 진료하신다고 들었고요. 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진료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게 또 지인분들이 또 건너 이렇게 네. 또 그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좀 아시는 분들로는 뭐 조세호 씨나 아. 또 영화배우 하지원 씨 그리고 네. 또 뭐 김고은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또 이렇게 건강관리하러 네, 믿고 건강관리하러 오시고 아. 또 이제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급격하게 네. 좀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더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갱년기 다이어트입니다. 최장님 원장님께서 갱년기 다이어트 진료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갱년기의 찐살 또 나이살이 정말 안 빠지잖아요. 그 안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보통은 중년분들이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몸매가 좀 다 네.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에 비해서 배가 좀 더 나오고 네. 그리고 옆구리가 좀 볼록해지면서 네, 이제 네, 체형의 네. 변화가 있어서 이제 바지나 허리 사이즈가 좀 변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마다 다 이제까지 생활했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47세 이후 이제 넘어가면서 갱년기만 되면 이제 몸매가 다 아줌마처럼 비슷해져서 오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크고요. 꼭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네. 또 여러 가지 살찐이 원인이 되는 호르몬 삼총사가 있거든요. 네. 호르몬 삼총사. 네, 그런 네. 것들을 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네. 이런 원인. 호르몬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네, 관리하는 것 네, 네. 정말 기능의학적으로 아주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 삼총사라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 호르몬이 뭔가요? 네, 그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여성 호르몬이겠죠. 아, 여성 호르몬. 네,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이제 47에서 52세 사이 이제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이런 지방이 가슴이나 엉덩이, 이제 허벅지 쪽으로 축적되어 그렇죠. 있었던 것들이 네. 이제 뱃살로 이제 옮겨갑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원래 하는 역할 자체가 이렇게 되게 S라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복부나 내장 쪽으로 이제 지방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가슴하고 엉덩이는 중요한데 납작해지고 네. 네, 배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이런 외관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데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약간 네. 식욕을 조절해 주고요. 아, 그리고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식욕 조절도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더 복부 비만이 쉽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가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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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호르몬은 뭔가요? 네, 네, 두 번째 호르몬은 요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아, 네, 네.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근데 성장 호르몬은 요즘 아이들에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사실 성장 호르몬 자체가 네. 말이 성장 호르몬이지 네. 이 성장에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체가 하는 역할이 단백질도 합성하고 노화도 예방하고 또 탈모도 예방하고요. 네. 또 피부 탄력도 네. 중요하고 특히 네. 이제 저한테는 지방 감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는 성장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지방들의 분포도가 좀 이렇게 한 군데 몰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네. 이 성장 호르몬도 같이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생활 패턴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살찌고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제 근육량도 줄고 머리도 푸석푸석해지고 또 탈모도 많이 네.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확 늙어 보이는 그런 결과가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입니다. 야, 정말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막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데 네. 야, 이게 정말 나이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르몬 삼총사 중에서 마지막 네. 하나는 뭔가요? 네, 마지막 하나는 조금 낯설게 들으실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이게 되게 예전부터 원장님께서도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네. 말씀하셨지만 이 부신 호르몬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 공장과 같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렇죠. 같은 맞아요. 호르몬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이제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를 하면 부신 호르몬도 좀 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네. 있고 또 더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갱년기 때 환자들보다도 약간 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또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서 이제 만성 피로도 함께 발생하고 수면 장애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갱년기 때는 네. 이 식단 관리랑 운동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갱년기 다이어트 관리잖아요. 네.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집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쵸. 꿀팁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갱년기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네. 하거나 네. 또는 꼭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네. 세 가지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네, 그걸 오늘 이동환 TV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에 필요한 호르몬 관리법. 네. 영업비밀. 영업비밀. 네,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네, 네.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나 영양제들을 네. 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여성 호르몬제를 직접 처방을 받아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처방의 기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체온 조절이 너무 힘들거나 또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드시면 효과적이지만요. 네. 네, 그게 또 부작용도 항상 맞아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심각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네. 일단 집에서 이 대체 식품이나 영양제로도 충분히 네. 좀 채워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네, 이런 영양소로 보충하는 것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호르몬 관리법.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이었죠? 맞아요. 네, 이것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뭐 있습니다.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셔서 네, 네. 아시겠지만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 아르기닌 정말 요즘에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맞아요. 있는 영양소입니다. 네, 네. 그 해외 학회를 가도 요새 아르기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네. 사실 아르기닌 자체는 굉장히 그 에너지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활력을 줄 수 있고요. 또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또 간 기능이나 혈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기는 하시는데요. 네. 사실 아르기닌은 네.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준다는 건 잘 모르고 계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뭐 실제로 아르기닌이 성인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린다는 임상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 네. 최근에도 네. 또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의 환자분들은 네. 거의 이제 체지방을 네. 목표로 네. 오시기 때문에 네. 아르기닌을 참 많이 처방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저는 또 병원이다 보니까 네. 주사제제도 많이 그렇죠. 쓰고 있지만 네. 실제로 네. 이제 시중에 아르기닌이 영양제로도 네. 많이 나와 있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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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섭취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부담이 좀 된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음식 중에서는 음식. 네. 네. 마 그리고 깨, 네. 소고기나 전복 네. 이런 것들에도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식단에서 챙겨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에너지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부신 호르몬. 네.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너무 아직도 어려운 네. 호르몬인데요. 네. 네. 부신 호르몬은 이제 갱년기 이후 남녀노소에게 네.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신 호르몬이 에너지를 유지를 하고 또 네. 내 몸을 회복하는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우리 시중에 사실 네. 그런 홍삼 제제, 그렇죠. 인삼 제제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저는 왜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나를 네.
생각해 봤더니 이게 네. 부신 호르몬이 맞습니다. 안 좋은 분들은 이게 되게 효과가 있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네. 홍삼 성분이 들어있는 네. 이 글리실리직산이 네.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좀 보충할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 홍삼의 접근도가 굉장히 편하죠. 편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관적으로 극심한 피로도를 좀 느끼시거든요. 그럴 땐 한번 섭취해보셔도 좋고요. 맞아요. 요즘은 이런 예방의학, 기능의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나 정보도 워낙 많아서 이 부신 호르몬 자체를 영양제로 이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서 많이들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신 호르몬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제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네. 방문을 해서 네. 내가 갱년기인 것 같다 할 때 갱년기 호르몬 검사를 하면서 부신 호르몬 검사도 한번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기능의학적으로 우리가 부신 호르몬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네. 그걸 통해서 한번 검사해보고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 증상이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약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병원에 오실 텐데 원장님 어떤 진료를 좀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갱년기입니다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잘 없고요. 아. 뭔가 되게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네. 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예전에 비해서 너무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증상으로 왔다가 제가 검사를 호르몬들을 같이 해보면 그 나이대에는 아무래도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는 47에서 52세 사이 정도의 중년의 나이대의 분들이 오시면 이런 갱년기 호르몬 검사들을 네, 먼저 합니다. 하고, 네. 그래서 각 개인이 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호르몬제를 쓰거나 또는 주치의와 좀 상담을 하도록 해서 처방을 받게 될 수 있으면 또 호르몬제를 좀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쓰게 되거든요. 호르몬제를 쓰게 되면 한 달 정도만 써도 바로 환자들이 드라마틱하게 갱년기 증상들이 좀 많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끊어 나갈 때 이제 천천히 의사와 상담해서 끊어 나가면 좋고요. 근데 사실 여성 호르몬제는 아직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암에 대한 그쵸. 두려움이 네. 있으신데 네.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제 유방암이었던 환자도 증상이 심하면 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우신 맞아요. 분들이 분명히 네.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뭐 자궁근종이 커질 수도 있고 그쵸. 유방암 발병도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에스트로겐 제제들이 처방전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용량을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처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 들어보니까 원장님한테 진료받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최정민 원장님 나와주셔서 호르몬 관리 말씀해 주신 것, 또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보 알려주신 우리 최정민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